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마음이 개무시하고 사귀었네. 안된다 안된다 했는데 마음이 개무시하고 사귀었어. 그렇게 마음이 머리가 통제가 안되면 사람이랑 짐승이랑 다를게 뭐야? 넘어갈게요. 여자분들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오빠. 오빠라니요. 고민 있어? 저요? 어. 네. 사내연애를 앞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사내연애를 잘하려면? 헤어져. 아, 헤어져요? 헤어져. 아니, 지금이라도 헤어져. 그게 빨라. 아, 이분이 헤어져라? 그거 말고 딴 거 없어? 절친의 친구랑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그 절친이 뭐래? 그 절친은 엄청 싫어해요. 이렇게 만나는 거를 예전부터 반대하고. 절친이 평소에 사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야? 절친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될까 싶네. 내 생각에는 그 절친이 그 사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아, 근데 왜 사귀냐는 거지. 근데 왜 사귄 거야? 왜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말해봐. 안 된다 했는데 말이 개무시하고 사귀었네. 안 된다 했는데 말이 개무시하고 사귀었어. 그렇게 마음이 머리가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이랑 짐승이랑 다를 게 뭐야? 사장님이 잘 이해해 주겠지. 그렇죠.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없다고? 그 사장님이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이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를 했겠지. 이미 벌어졌는데 이 사단이 났는데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이해를 했겠지. 감사합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사연 제가 또 이제 많이 감정이입이 됐네요. 저는 그 절친한테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됐는데 이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해요. 혼자 남은 그 절친 얼마나 외로울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음 분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고민 있으시다고요. 와, 제가 이제 맨날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있는데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와, 엄마. 예. 아, 아니 저랑 이제 술을 안 마셔줘요. 와! 예. 아,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와. 아, 그냥 쓰레기네요. 아, 그래서 너무 외롭거든요. 갖다 던져버려요. 쌍욕을 박아버려요, 그냥. 아, 네, 약을 하나 더 있어요. 예. 너무 외로워요, 이제. 아, 좀 각 좀 잡혀가세요. 아, 예. 아니, 아, 트롤리, 레아니. 아, 예. 아, 외로우세요? 예, 야. 아.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저는 그쪽 취향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 옆쪽에 있는 친구는 어떨까? 아,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요? 네.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아, 예. 각 잡으시는 맛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쉬는 날이 끝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알방송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다시 방송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방송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